제가 저랑 병원이랑 크게 비슷할걸요? 네, 수지 그냥 표정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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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지예요. 안녕. 여러분 본인이 섹시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맞아. 아, 난 섹시. 저는 섹시하다고 생각. 저는 일할 때? 본업할 때? 촬영장 안에서? 외형적인 거보다는 저 요새 러닝을 10km씩 뛰고 있는데 다 뛰었을 때 약간 느낌이 되게 섹시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와, 나도 오늘도 10km 뛰었다 이런 느낌이야. Quite often, like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like, oh. 거의 노홍철 이거 아시죠? 이건 내 느낌 할 때. 이거 내가 봤을 때 수지가 우리 1대 나왔던 패널 중에서 제일 또라이야. 진짜로. Exercise? Exercise? What kind of exercise? Or like after... 나니? 어? Just exercise. Okay. 와, 자기 본업할 때 가장 매력적이고 좀 달라 보이고 섹시한 것 같아. 저 운동할 때요. 하체 운동할 때. Yeah. 오케이. Sounds fun. 저는 이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 저 후골이 많이 안 나와요. 이건 많이 나와요. 나 여기 되게 맨들맨들해. I don't really care about neck.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던데. 그러니까 이거 후골 튀어나온 걸 엄청 좋아하는 분들 있더라고. 그럼 목 핏줄이랑. 근데 계속 이걸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좋아하던데. 난 후골이 없어. 근데 저도 좀 약간 성인 돼서 나온 거지 중고등학교 때는 없었어요. I feel like Western guys have more visible this part. 맞아, 근데 서양인들이 좀. 뭐야 갑자기? Just neck. 뭐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목에 관심이 없는 분이죠. 목에 별로 관심이 없네. 와. 아. 이거 뭐라 그러지? It's sexy. It's sexy. 진짜 세워 자신 있는데. 아, 안 돼요. 아, 진짜 좀 있어요. I saw. 그러네. 아, 이거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진짜 좀 있어요. 저 쎄 거는 좀 있어요. 병원이 쎄 거는 좀 예뻐요. 네, 저 쎄 거는 좀 있어요. 저는 깊은데 예쁘진 않거든요. 승모근이 커가지고. 아, 저 완전 보는 거 같아요. 예쁘면 좋은데 없어도 별로 상관없는 이런 느낌. 아, 저는 진짜 완전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 딱 묶었는데 여기 아, 그 이제 오픈숄더 딱 있고 그 쇄골 이쁜 사람 오픈숄더 있을 때 되게 좀 다르거든요. 그럼 아, 그 약간 오픈숄더 그 형 쇄골 있어요? 아, 진짜 이런 쇄골. 지금 네? 갑자기 아, 수지 갑자기 나 울렸어. 왜 울렸어? 이게 진짜 깊은 사람 있어요, 엄청. 릴렉스. 깜짝 놀라. 약간 눈에서 I like this actor. 아, 눈빛 중요하죠. 사람 먼저 제일 먼저 볼 때 보는 게 눈인데. 엄청 중요한 거 같은데요? 아니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니, 섹시한 눈빛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병원이는 가만히 있어서 섹시하거든.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저는 근데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약간 눈이 커서 그 무쌍이어가지고 조금 그게 달라 보인다? 그래? 알았어. 있나? 속상이야? 나 속상해, 속상. 평평 나가네 갑자기. 가려야겠다. 뭐야? Just I feel. 잠깐만, 느낌 다르지. Like they're like more narrow. His eyes are like more like open and 조금 더 뚜렷한 느낌이라 그런가 병원이가. 덩치. 야, 이거는. 아 근데 정당이 가져와야 되는데. 아 준대인가? 저분은 머리 다섯 개 들어가잖아요. It's nice, but like on this one picture, like if it's too much like in here, I don't like this. 아, 승모근 올라온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If it's too much, it doesn't look good. 그냥 덩치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근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예쁜 몸이 있어야 돼 또. 넓은 어깨가 있더라도. Not too big. 너무 큰 거 싫고 적당히. Healthy? 아, 건강해 보이는 몸이 좋다. 와. 아. 아, 팔은 좀 두꺼운데. 근데 전혀. 그게 안 되던데? Do you think it's sexy? Not really. 그니까 저건 별로 그게 없던데? 그니까 핏줄 좋아하시는 분도 환장하지. 근육이랑 셔츠였을 때 약간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뭐 없을 텐데. 제가 저랑 병원이랑 크게 비슷할걸요? 네, 수지 그냥 표정이 뭐 하는가 보다.
아니 진짜 너무 아니 수지가 너무 이성적이에요. 자기 취향 아니면 관심도 없어. 약간 저기 슬리퍼 보는 거랑 비슷해 눈빛이. 저 안 할래요. 너 도리 한번 대봐. 또 하나 또 제대로 하지. 착착착착 한번 하지. 근데 저는 진짜 핏줄이 없어서. 나도 없어. 핏줄이 별로 없어. 핏줄이 별로 없어. 뭐 와 색깔 차이 봐. 운동을 더 해보겠습니다. 오. 이건 약간 이건 약간 남자들이 좋아하는 허벅지거든요. 진짜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런 사람들은 하체 저도 하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 정도 두께 나오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야. 근데 바지 입었을 때 진짜 안 예뻐요. 절대 하체 운동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지. 네. 바지 핏이 다 보여야 되니까 온전하게. 네. 본인이 가장 신경 쓰는 근육? 등? 어깨? 저 하체. 하체 자주 하는 거. 응. 왜냐면 여기가 받쳐줘요. 여기도 하거든. What do you think best sex parts muscle? Like abs and I like S. S? 에? 엉덩이 근육. 근데 저 정도면은 엉덩이 근육 만만치 않으실 거거든. 취향이니까. 나도 엉덩이 좋아해. 골반, 골반. 저 무조건 골반. 골반 최고야. 레깅스 입었을 때 딱 보이시는 분들 있거든요. 하체 운동 열심히 골반, 하신다. 골반, 진짜 저도. 와 통마디 통마디 나 진짜 너무 좋아해. 통마디 너무 멋있다. 수트는 말 다 하지 않았나. 몸 좋으신 분들이 수트 입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인정. 몸이 좋아야 돼요. 약간 역삼각형 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체 얇고 등 두꺼운 분들이 수트 입으면 진짜 멋있어요. Perfect. Like if you have good body, you look good in suit. 그치. 에바 이게 팩트지. But actually if you have good body, you look good in everything. Do you think these guys look good on suit?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약간 깡패 같아요. 앞뒤 빵이 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밑에 품이 많이 남아서 별로 안 예뻐요. 제가 봤을 때도 수트 입으면 자수는 아닌데 입으면 큰일 나요. 나니? 여자가 입었을 때 좀 섹시한 아웃핏? 레깅스. 저는 청바지에 흰티. 아 근데 청바지에 흰티가 되게 섹시한 거 알아요? 되게 어려워요. 어울리기 최고의 아웃핏. Hands? 손. Yeah. 달라. 손이 예뻐요. Like big hands but like with long fingers. 오늘 손톱도 안 갖고 왔는데. 아 저는 손 안 돼요. 편이에요, 그냥. 저는 작아요. 저 진짜 작아요. 아 저 손이랑 발이 작아요. 저는 큰 편이 아니고 두꺼운 편이라 가지고 손톱 소뚜껑 손이라 안 돼. 콤플렉스. I have small hands. 진짜 작아요. 그러네요. 병원 손 되게 큰 줄 알았거든요. 저 그래서 최근에도 주얼리 촬영하고 왔는데도 아 손 약간 이거 손을 지금 일부러 좀 길게 보이려고 지금 약간 여 아래서 찍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남자들의 섹시한 모습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How was this content? I enjoyed a lot. 약간 아까 표정을 보게 했는데 되게 이쪽에 눈이 잘 쪽에 어디서 이렇게 Who doesn't like watching sexy guys? 그치? Yeah. 누가 싫어하겠어? 생각보다 약간 그냥 대중적인 것들 있잖아요. 손? 손은 안 나왔지만 뭐 목선, 근육들, 하체, 팔뚝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각자의 또 섹시함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뭐 섹시한 부위나 남자... 생각하는 부위가 있다면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남자는 매력이야 근데.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 같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